여보, 옛날부터 강진이 제주도랑 인연이 많다네. 강진은 제주도 말을 들여오고 제주도는 강진 쌀을 들여왔대. 서로 안 식구네. 그러니까 강진 출제 때 꼭 가야지. 한반도 서남쪽 끝자리에 있는 강진군. 그곳엔 도자기를 빚던 고운 손길과 제주에서 한양으로 보내지던 말들을 도시락에 살찌우던 정성이 있었소이다. 그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김영랑 시인에게까지 전해졌다 하니 그대와 내가 그곳을 찾아가도 영락없이 배부르고 살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이에게 생명의 밥을 지어주고 뜻을 가진 선비에게 문민의 집을 내어주고 핍박받는 동포들에게 위로의 시를 적어주고 선비들은 후손들에게 그림과 시를 남겨주었으니 어디 그 마을 후손들의 정담도 들어봅시다. 강진 어감권 시장 많이 놀러오세요. 강진에는 볼 곳이 많아요. 구경 많이 오세요. 강진에서 행복하세요. 전통 사찰음식 전문점 도반입니다. 드시러 오세요. 강진 여행 너무 재밌었어요. 강진 화이팅! 네, 강진의 사랑 고이 간직하십시오.